일단 시즌 11 PB 서버에서 진행한 건데 일단 조우자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애들 나와가지고 그 애들마다 특정적인 뭐 효과들 그런 걸 주는 건데 일단 이번 판은 3레벨부터 시작하는 조우자예요. 왜 차문이 없지? 이 게임은 차문 효과가 없습니다. 라네요. 그리고 일단 요런 거 사주고 일단 어떤 덱을 할 거냐면 대깨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초반이라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개 그리고 모르가나, 케인 얘네들을 쓰는 덱인데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암라인 사죠. 저도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초반에 이성작 잘 되는 거 기반으로 앞뒤 라인 구분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저격수 이러면 신화애들 사주고 싶은데 암라인 올리고 이게 암라인 뒷라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사거리가 한 칸은 웬만하면 암라인이고 얘 시너지를 보면 돼요. 파수꾼 딱 봐도 암라인이죠.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오, 복잡해. 요릭. 일단 요릭의 영웅 증강체 같은데 돌릴게요. 요것도 돌리고 이상주의, 이상주의 괜찮을 것 같아요. 고르자. 자, 그리고 청계 쪽은 싹다 골라줄 거고 난동꾼을 올리죠. 이런 식으로 홀령도 자연스럽게 섞였네. 그리고 딜 시너지들은 얘네들이 딜 해줄 거니까 다 팔아 줍시다. 1000개 앞쪽으로 땡기고 잠깐 동안은 난동꾼으로 써줄 생각하고 얘도 저격수네. 먹그림자. 이러면 먹그림자 빌드업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얘한테 줍시다. 어렵다. 립은 쓰고 있고 얘네 둘 앞라인으로 쓰고 있죠. 2코짜리라서 좀 비싼데 그냥 가져갑시다. 먹그림자 쪽도 아이템을 하나 주는 시너지거든요. 고유한 먹그림자 아이템. 그래가지고 이걸로 빌드업을 해도 피관리가 잘될것 같긴 해요. 3코짜리 요네는 딜러니까 일단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써도 좋은데. 대신 시너지가 적절히 섞일 때쓸 거라 안 쓸게요. 먹그림자 아이템? 장착 유닛이 새로운 대상을 지정할 때마다 대상에게 빠르게 돌진해 잠시 기절시키고 암라인한테 주는 템 같은데? 일단 방마저가 40씩 올라가고 일단 요런 템이네요. 그리고 요번 상대 이야기꾼 빌드업도 좋습니다. 요 케일 한 마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라 그냥 좋아요. 일단 열 팔자. 아니다, 열 팔자. 아명 거대 괴수 귀인. 아, 귀인이란 효과도 있는데 한번 올려볼까? 귀인은 매판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챔피언이 귀인인지 여기를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귀인은 나중에 좀 고레벨 때 섞을 수 있으면 섞어주는 게 무조건 좋은 시너지.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경험치도 얻을 수가 있어서 약간 고레벨로 빨리 갈수 있는 시너지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너프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전보다는 빨리 갈수 있진 않은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섞으면서 가면은 좋은 시너지 중에 하나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레벨 한번 눌러서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그리고 천개 쪽에 좀 떠주면 좋겠거든요. 카직스 말파이트 1코짜리 뭐 2코짜리 굉장히 많은데 왜 안 나오지? 3렙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이분이 공동 선택이 모든 챔피언 조합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아, 두 개씩 주는 거? 이러면은 연운 지팡이 탐나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모르가나한테 줄 쇼진 그리고 보석 건틀릿 요렇게 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진짜 100개로 해야 되거든요. 챔피언들 필요한 것만 사고. 이제 결판 내볼까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1개로 빌드업을 하자. 12가 일단 얘는 좀 정리를 해주고 어대 괴수 앞라인 방마저가 증가하는 그거죠. 어우 어려워. 가명 얘도 섞고 싶다. 일단 세나는 탈 확률이 높아서 일단 당장 템 주고 빌드업 해볼게요. 립은 이야기꾼 이타심 난동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템이 쇼진 보건 정손이라 AP 쪽으로 좀 진행해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두 마리 사준 겁니다. 오 드디어 천개 헤들 잔뜩 나와줬고 이러면은 얘로 바꾸자. 도자기 아무무 좀 먼 얘기니까 일단 얘도 뺄 수 있고 천개 올리고 어대 괴수 빼고 4000개로 갑시다. 이게 1000개는 옛날에 길드 시너지 생각하면 돼요. 길드 시너지 카직스를 올리면 아군 전체가 치명타 10%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요런 느낌. 알파이트를 올렸으니까 방마저 80 다 오르고 전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다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중 그 옛날에 썼던 길드 시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턴에는 앞라인을 좀 올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냅두고 알파 2성 어대 괴수 신화 쪽은 3마리를 섞어야 되니까 좀 멀죠. 그러면은 그냥 거대 괴수 앞라인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빌라인 딜러를 추가적으로 넣어준다면 사신이나 아니면 결투가 쪽 거대 괴수 사신 결투가 요런 애들만 사주면 되죠. 우리의 뜻이 잃지 않아. 장갑 잡아보고 싶은데 얘 팔자. 아빠 일단 모르가나의 템은 쇼진 보건 모렐로 아니면 정손 요런 식으로 주고 싶고 앞라인 케인의 템은 이제 피바 정손 거결 요런 걸 주고 싶어서 모렐로 거결 요건 뭐로 빼지? 요건 생각해봅시다. 얘 팔아. 다음 턴에 요거 둘 중에 하나 올릴게요. 효과 좀 볼까? 얘는 주변 애들도 같이 보호해주고 추가 고정 피해주는 평타도 있네요. 얘는 체력 없고 마법 피해. 오, 얘들아, 잠깐만. 볼베
얘도 이제 스킬 쓰고 때릴 때마다 마법피 입히고, 얘도 초반에 이런 거 섞으면서 템 주면 셀것 같네요. 쇼피얼 알고 있는 증강체죠. 조합 아이템 모두 모루 하나와 12의 경험치. 이건 레벨업을 좀 빨리 할수 있는 건데, 저는 좀 여유롭게 할 거니까 얘도 돌리고 흡혈 흡혈 흡혈로 가자. 지금 빌드업이 좀 제가 약해가지고 좀 많이 맞을 것 같거든요. 레벨업하고 일단 천기에 쉔 도자기 파수꾼. 이름은 엠파이어고, 도자기가 럭스 시너지거든요. 그래서 섞어주고 싶긴 한데 뭐 일단 그냥 가는 걸로 하고. 한 마리를 빼고 얘는 두 마리를 섞어도 될것 같은데요. 훌령. 니코를 빼고 얘를 넣을까? 뭐야? 조우자인가요? 조우자. 애니가 다음 1라운드 동안 더 나은 상점 또는 더 많은 골드를 제공합니다. 3라운드 동안 상점 레벨이 1 증가. 오. 이자 두 배로 갑시다. 아니, 니코 이성 됐으면 빼기 싫은데. 이러면 홀령이 누구지? 얘구나. 아, 애매한데. 이대로 갑시다. 여러 개 하려면 복잡해져. 그냥 팔아. 그리고 비전 마법사 하나 더 나오면, 비전 넣고, 앞라인 비전 넣고, 빌라인 비전 하나 섞읍시다. 럭스 메인이니까 지금은 럭스 위주로 가자. 그리고 럭스는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타격을 하는 건데, 애들이 앞에서 맞아줄수록 뒤에 애들은 데미지를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중하는 애한테 두 마리한테 1.5초 기절. 오케이, 계속 맞자. 오, 16원. 우리 돈잘 벌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우자 효과가 맨날 다르기 때문에 챔피언마다 정해져 있는 효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거의 랜덤이라 보면 돼요. 복궁. 복궁 지팡이. 일단 모르가나의 풀템부터 만들어 줍시다. 정소는 앞라인 주고. 일단 불타고 있는 상대가 사난동꾼. 4코짜리 딜러 있으면 뭐 세야지. 도자기 저격수 애쉬 4코짜리 AD 딜러입니다. 일단 모렐로는 무조건 만들 거니까. 근데 템을 줄 애가 없네. 레벨업까지만 하자. 전개들한텐 템을 좀 당장 주고 싶진 않으니까 얘도 어떻게 때리지? 얘네들이 어떻게 때리는지 보고 줄게요. 바리스크립 그냥 줘. 이렇게 때리고 주변한테 데미지 주는 느낌이거든요, 아까 읽어봤을 때. 피해 입히고 주변 적한테 마법 피해. 그럼 총 3마리 때리는 거죠. 모렐로 나빼드. 잠깐만. 얘 팔고. 잊어보고 싶다.
일단 서랍 1라운드 동안 유지. 요거 좀더 바꿔야 할걸. 1라운드 얘도 비전인데, 얘도 튕기는 거네. 60. 둘다 마나통 60. 안 써본 거 써볼게요. 그리고 모르가나 풀템이고, 케인. 케인한테 정선 하나 있으니까 정선을 또 줘도 되고, 수은 같은 거 줘도 되고, 인피 줘도 되고, 뜨는 대로 줍시다. 조이 스킬은 촥촥 튕기는 건데, 처치 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조이가 처치를 해요? 그러면은 한번더 튕기는 거야. 촥촥촥, 요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이 캐리 덱도 나올 수가 있겠죠? 조이한테만 템 몰빵해주고. 오케이. 조이 딜량 1등. 오, 애니. 행운 기원자. 앞라인 탱커입니다. 1칸, 한 칸이죠, 사거리. 그래도 불태우기 있는데. 불태우기가 적용된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43의 체력 회복. 재밌겠다. 키아나, 키아나 빼고 써보죠. 이 키아나는 천개 효과가 공격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AP 덱이다 보니까 공격력이 딱히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거 일단 팔아. 너도 팔아. 너도 팔아.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을 듯.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은 모렐로 있고. 도장 하나로 뺄까? 도장 하나도 나중에 결국엔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장 하나 빼자. 할렙까지 갈게요. 알리오도 좋은 탱커 중에 하나입니다. 도발을 걸어주는데 안동군 빌드업이 아니니까 살자. 자, 애니가 티버가 됐습니다. 스킬 쓸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번 지속 효과가 이건가? 일라위도 잘 버틴다. 보호막도 쓰고, 회복도 하고, 오. 할렙. 이전 덱 안 할 거고. 하급 챔피언 필요 없고. 이 중에선 요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리신. 리신도 나중에 쓸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쓸 거예요. 9렙까지 간다면. 9렙 못 가면 못 쓰는 거고, 뭐. 한번 돌려볼까? 너무 많이 돌기 싫은데. 대신 말고 모르가나. 그렇지. 바로 써주면 됩니다. 아니, 뭐라도 들어가 봐. 얘 올리는 게좀더 좋았죠. 필요 없는 거 팔고 럭스 필요 없고, 소라카 필요하고. 이거는 일단 애니. 모르가나는 이렇게 넓은 범위에 데미지를 주는데, 데미지가 은근히 세거든요? 1렙인데 600피해야. 필성인데. 그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렐로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이제 카직스 효과로 치명타 확률을 얻는데, 복원까지 준다면 확률을 더해줘서 치명타가 터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템을 이렇게 준 겁니다. 오케이, 좋다. 그리고 리신이 잘 떠주면 말파이트를 빼면 돼요. 팔렙 때는.
할렘 리롤 때는 이 친구 2성, 모르가나 2성, 케인 2성까진 찾아줄 거라서 그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일단 결투가 피 하나 올려주고, 케인이 지금 떠주는 게 좋은데.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오, 없는데. 얘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렐리아가 칼날 촤라락 촤라락 하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세요. 근데 저는 지금 템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쓸거 같습니다. 팔고 이자 보자. 근데 일러우이 잘 버틴다. 생각보다 보호막량도 생각보다 높고 체력 회복도 하고. 오, 좋은데요? 이렐리아. 쉽게는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뭐 나오나 볼까 좀. 1000개가 있네? 음전자? 잠시만. 음전자? 음전자를 먹을 수 있을까? 먹기만 하면 대박인데. 아이, 몰라, 먹어. 음전자 나오겠지. 뜨면 좋은 거니까. 안 나오면 숙지기, 이야기꾼. 둘다 필요 없는데. 자, 돌려볼게요. 오르가나. 오공이 뜨던가, 케인이 뜨던가. 얘가 떴네. 우드리아 한번 써볼까? 우디를 그냥 얘 대신에 써보죠. 시너지 비니까. 잠깐만, 오공이 떴었네. 그러면은 일단 너를 올려봐. 우디를 잠깐 한 판만 써보고 바꿀게요. 자, 우디르는 이제 50% 아래로 체력이 되면 스킬이 바뀝니다. 그냥 더 세진다 보면 돼요. 세죠. 근데 모르가나가 세죠. 그리고 우디를 봤으니까 바꿔줍시다. 뺄만한 게 일라오이 빼도 되고, 마법사 파수꾼. 일라오이를 차라리 빼고 도장을 리신한테 옮겨주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케인 떴다. 케인 도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리신? 일단 얘네 삼성은 안 찍을 거고. 원래 쓰려 했던 조합 써봅시다. 자, 케인의 성능을 몰라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싸우는지. 호라카도 올려야 되네. 말파 빼고 올리자. 상대 6결투가 어미딜이면은 한두 번째 칸에 놓으면 괜찮겠다. 케인 어디 갔어? 리신이 세네. 리신도 약간 탱커 1, 뭐야, 한 칸짜리인데 탱커보다는 약간 딜이 좀 센? 딜탱 느낌? 근데 딜이 확실히 더 세요. 딜이랑 980입니다. 약간 살짝 버텨주면서 딜 많이 넣어주는 그런 결투가 챔피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용군주 시너지도 많이 써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파 내려주고. 말파는 박마저로 올려주는데, 팔아줍시다. 아직 파는 것까지는 아니고. 쓰러진 자들은 날더 강하게 만들 뿐. 음전자. 이러면 1000개 되거든요? 일단 1000개를 만들어. 이러면 얘 줘야 되는데. 형 주자.
천 개를 만들면은 모든 피읍 혈이 전부한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피읍이 없어도 피읍이 되고 지금 잘 버텨지니까 그냥 구랩 가볼까요? 그러면 요 템을 모렐로 필요 없고 태블망도 필요 없으니까 크라운 가드를 줘야 되는데 이코한테 주는 게 가장 좋아 보여. 얘도 물리 딜러고 얘가 마법 딜러 약간 마법 탱커 느낌이거든요. 이코를 주고 페인이 센 건가? 아 얘가 치명타가 터지면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게 평타예요. 주변 애들도 다 맞는데 한 마리를 때리면 50% 추가 피해를 준다네요. 괜찮은데? 괜찮네요. 뭐 정손, 피바, 밤끝, 거결 요런 템들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기 상점... 유리기 상점에 새로 고친 비용을 1 감소시킵니다. 무제한인가? 이번 게임에서 오니까 무제한인데요? 이때 리롤 돌렸으면 대박. 뭐 1 됐죠? 요런 식으로 조우자가 매판 랜덤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따라서도 뭐 조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네틱 통신이니까 얘한텐 좀 더 좋은 3템을 주고 싶거든요. 이제 얘한테도 딜템을 줄 거라서 얘 줄까 그냥 소라카? 아니 암라인 주고 싶은데 고민된다. 마나 채우는 것만 소라카. 소라카 가자. 얘가 또 마나 강탈이 있거든요. 약간 CC기 느낌이라 보면 되는데 얘들아 버텨줘. 이게 뭔데 안 죽어? 문이요. 갈리오. 갈리오가 좀 단단한 탱커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저도 높고 근데 얘만 남았어. 이게 모르가나가 피를 나름 잘 쓰거든요. 요렇게도 뿌리고 요렇게도 뿌리고 요렇게도 뿌리고 많은 적들한테 잘 뿌리기 때문에 사거리네 가장 큰 정물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요런 배치도 될 수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레벨업. 레벨업 할까? 에라 모르겠다. 7000개 보고 싶어요. 7000개 225%의 추가 피해. 요 효과들, 아래 효과들이 이제 전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면 다 세진다는 소리죠. 이제 이러면 애들 다 단단한데 애들 다 치명타 확률 올라가고 체력도 올라가고 공격력, 주문력 그리고 공격 속도, 모든 피해 흡혈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애들이 세진다 보면 돼요. 지금 케인 1성인데 딜 되게 잘 넣는데요? 케인도 괜찮다. 뭔가 애들 스킬을 아직 정확히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네요. 이제 상징 있으니까 7000개까지 쓸까? 원래 여기에 라칸이 들어가거든요. 말파가 빠지면서 그러면 복원? 아, 50 이성 못 참아. 이온 충격기나 뭐 스태틱 같은 것도 탐이 났는데 또 못 참죠. 근데 복원 누구 주지? 아, 이러면 벨트 앞라인 줄 걸. 120 체력 2.5 마나 획득. 라칸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냥 6000개 쓰고 라칸 요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말파 한 마리를 사놓고 얘한테 주고 쓰자. 좋은 방법이죠. 이게 라칸도 딜이 은근히 세거든요. 근데 이 7000개를 다 받고 있고 뭐 피읍까지 있다 생각을 해봐요.
와, 애들 미쳤다. 모르바나딜이 진짜 미쳤죠. 뭉쳐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나중에 말판은 10렙 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놓으면 괜찮고. 여기 이제 라칸. 라칸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10렙까지 가서 라칸 말파 둘 다 써도 되겠는데요? 라칸까지 들어가야 용 군주까지 생기고. 말파를 빼고 다이애나까지 넣어서 3용 군주에 3현자를 켜줘도 됩니다.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10렙 가서 말파 빼고 라칸 다이애나 요렇게 올려줍시다. 지금 너무 조합 이쁜데? 너네 다 앞으로 가라. 이번 상대 8결투가? 공란동군이랑 8결투가가 남았네요. 이런거 삼성 견제 안할게요. 그냥 삼성 나오는거 봐보자. 어차피 랭킴도 아닌데 그죠? 아 근데 케인 2성 빨리 찍고 싶다. 야 리롤 돌릴까? 그래까지 말고. 지금 케인 1성인데 요정도 딜이면은 2성 찍으면은 되게 셀 것 같거든요. 템도 하나인데 요거 진짜 셀 것 같긴 해요. 도전.. 아니 결투가가 이겼네. 아 오코이성 자야. 자야 도전.. 아니 결투가였네요. 자꾸 도전자라 하네. 15. 어휴 잘못 올라갔다. 이거 모르가나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턴기를 올리고 얘 스파기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이거 하고 일단 라칸, 라칸이랑 다이애나 넣을 거니까 적응용 투구 괜찮을 것 같은데. 라칸도 키워봅시다. 아니면 얘 줄까 그냥? 마나통 30? 그래 먹어라. 다음 턴에 할게요. 내리고 빼는 거. 아 잠깐만 이거 올려야 되는데? 보여주려고 소라카를 뺐다가 못 바꿨네요. 체력 많으니까 10렙 가자. 근데 아마 본서 보면 10렙까지 가기는 이제 4코이성 뭐 5코이성 찍고 나서 가야 될 거예요. 지금 PB 서버니까. 확실히 진다 이제. 아 그냥 리롤 돌릴까? 많이 아픈데? 다 못 빼네? 일단 요정도로 하고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요런 느낌. 잠깐만 배치 좀 해. 상대 육난동군. 아 잠깐만 사토 삼성이다. 이건 졌죠 일단. 리롤 돌리자. 안되겠다. 모르가나 삼성 봐야 될것 같은데. 뭐 하려면 저도 사토 삼성 나와야죠 그죠? 제가 리롤을 빨리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한 대피는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없는데.
칸도 6000개로 내립시다. 이거 이 친구 섞어주는게 훨씬 셀것 같아요. 시너지적으로 모르가나 9마리 남았으니까 모르가나 삼성 보는걸로 하고, 클론이라 좀 쉽게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리롤 1원이라 사코 삼성 보는 게 더 맞긴 했죠. 근데 저는 좀 완성된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10렙을 가려고 했던 건데 사코 삼성이 찍혔네요. 뭐야? 엥? 사코 삼성이 죽었는데요? 이러면은 그냥 요거 5코짜리 비싼거 먹고 4코 삼성 노리면서 라칸이 성되면 좋은거고, 그런식으로 갑시다. 한마리 어 뭐야 이성했겠네. 제발 으 떴다. 와 이게 뜨네. 근데 와 레전드 그냥 찍어. 테라 깎이 필요 없으니까 앞에 이거 요거는 키워줍시다. 사이버네틱 자상대 8결투가 3100 데미지 그냥 맞으면 죽어요. 맞는 애들 죽어. 그리고 라칸도 은근히 세거든요. 라칸도 AP 데미지랑 보호막도 있는 친구인데 되게 셉니다. 얘도 이상하게 세. 쳐줄 거 있나? 쳐줄 거 없죠? 이성 다 찍었네.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여기도 뭐 5코 이성 3개나 있고요. 5코 이성 3개 있어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얘는 뭐예요? 나도 있네? 뭐야 이거.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일단 모르가나 삼성이라 압도적이죠. 저건 이겼고, 이 연인 효과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 딜레이 놓으면 자야가 되고 앞에 놓으면, 앞에 2열에 놓으면 라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여기서 자야나 라칸이 또 나왔을 때 이 용군주가 켜지는지. 안 켜질 것 같은데 느낌이. 체인 삼성도 볼 걸 그랬나? 잘 나오네.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자야라칸 안 나오나? 많이 쓰고 있어서 안 나오나 보네요. 어결이냐? 치명타 확률은 높아서. 여기로 가자. 그냥 정석템 원래 줄라 했던 거 줘볼게요. 자, 볼베 삼성이랑 맞다이. 때리고. CC기 당해서 많이 딜을 못한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안 죽지? 잘 버틴다. 오, 질 뻔. 자, 그래도 요렇게. 7,000개 아니 6,000개 아 5,000개 보통 5,000개까지 씁니다. 5,000개 모르가나 케인 덱 생각보다 꽤 괜찮죠?